자, 내일 면접, 소개팅, 오디션 반드시 보십시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찐 한의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얼굴이 좀 부어서. 꼭 얼굴뿐 아니라 종아리, 발, 신체 어디라도 잦은 붓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몸이 자꾸만 부어서 이게 대체 살이 찐 건지 부은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분이 계셔서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침마다 이렇게 살이 찐 건지 부은 건지 잘 분간이 안 돼. 아! 뭐야! 엄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부은 거야? 무슨 나만 먹은 사람처럼 매일 이렇게 부어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몸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물이죠. 몸이 붓는 것도 결국 물 때문입니다. 그럼 부으면 물 먹지 말아야겠네? 아니죠.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한 녀석이라니까요. 붓는 것은 몸 안에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배치가 잘못돼서입니다. 우리 몸 안에 물은 세포 안에도 존재하고 세포 밖에도 존재하는데 세포 밖을 흐르는 물인 간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포하면 그것이 곧 붓기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떠올리고 있는 그 붓기는 별다른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부종을 이야기합니다. 심장, 신장, 간장 질환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몸이 비정상적으로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자, 그럼 특발성 부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해서 몸 안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몸 안에 물을 활용하죠. 대표적인 것이 나트륨, 소금입니다. 따라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물로서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절제하고 간질액으로 물을 많이 배치함으로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음식 짜게 드시는 분들, 밤에 라면 먹고 주무시는 분들, 부시맨이 아니라 붓기맨 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혈액은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거치는데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부위에 퍼져나간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곧 붓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부종, 아침보다 저녁에 발이나 종아리 또는 허벅지까지 붓는 분들, 발목에 양말 자국 유독 선명하신 분들, 엎드려 자고 났더니 얼굴이 붓는 분들 역시 붓기맨 되시겠습니다. 안 해? 자, 특발성 부종, 붓기의 맥을 짚었으니 해결책이 나오겠죠. 짠 거 적게 먹고 순환 잘 시키고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싶으면 병원 가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뇨제가 당장 억지로 수분을 배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간질액이 수분을 저장해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성 유지라는 대의를 저버리고 억지로 수분을 배출하면 2차적으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겠죠. 오래 먹으면 신장도 망가질 수가 있겠죠. 한의학에서는 몸 안에 수분이 저류된 원인을 제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분을 배출해주는 처방들을 많이 활용해왔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함과 동시에 뭉친 열을 배출해주고 소화 기능을 보여주고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은 보충해주는 반드시 같이 배합해서 부종을 치료해왔습니다. 꼭 약을 먹지 않아도 옥수수 수염이나 뭐 팥, 호박, 토마토 등이 부종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 적당히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긴 특발성 부종에 순환을 촉진시켜주려면 물리적인 자극이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나 지압 같은 거죠. 또한 잘 붓는 부위를 스타킹 등으로 압박해주시는 것도 정맥혈이 정체되지 않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임의로 이름 지은 얼굴 마사지입니다. 먼저 귀엽지 리프팅, 귀를 없애는 겁니다. 자, 여기 귀 앞에 보시면 귀 요거 꼴록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 이 선상에다가 내 검지를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댑니다. 대고 나머지 손가락은 그냥 가볍게 뺨에 얹어주세요. 손을 위로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올려준 채로 가장 중요한 건 심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셀프 V넥 마사지입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V자를 그려주세요. 요 부분을 여기 목 아래 있죠? 갈라지는 부분 딱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V자를 만들어주세요. 세게 누르면은 어지러워요. 반대쪽으로 고개를 이 상태로 심호흡. 자, 우리 눈 많이 붓습니다. 눈 동서남북 마사지. 먼저 이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요. 눈 양쪽 부분을 딱 컨택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첫 번째 손가락으로 동서 짚었으니까 남북 짚어주세요. 역시 심호흡 하십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시원합니다. 얼굴 붓기를 빼주고 얼굴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저만의 비법.
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몸에 나타나는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부종 또한 부은 그 자체보다는 원인과 근본적인 생활 습관 살피셔가지고 붓기맨 탈출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찐 한의사였습니다. 뭐하게? 와꾸 뭔데 알고나 하자 정말.